오래 떠들진 않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그리고 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 같아요. 경청하고 이러는 마음이 좋아서 또 얘기해주고 이랬던 거.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. 네.